공포기부터 하자. 그래. 야, 오늘 운동은 갑자기 뺀 건 아니지. 서서히 계속 뺀 거니까. 원래 찐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몸풀기. 저는 추원이 패티니스 열심히 하고 있는 이은경하고 윤영신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저는 나는 가수다 도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스 코리아들이 많이 하는 추원이 운동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 코리아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수 하려더니 살부터 빼라 그래가지고 문제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빼야지. 스케이트 자세를 취해줍니다. 허리 쭉쭉 늘리면서 허리 곧게 펴주세요. 무릎도 곧게 펴줍니다. 이렇게 쭉 되는 데까지 하는 거야. 놀랐다. 아, 뱃살이 빨빨져야 될 텐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동작. 나 배 빨리 빼야 되고 선 이후에 돌리도 막 이런 거 올려보고 싶어. 그럼 하래요. 이렇게 펴면서 살짝 뛰어주세요. 팔은 곧게 펴줍니다. 어깨는 내려주세요. 이렇게. 어우, 가래. 자세를 똑바로 해야 이게 근육에 그 힘이 가져서 안 쓰던 근육에. 어깨 돌리기. 가슴을 쭉 쭉 늘리는 거래. 가슴과 어깨 라인을 길게 스트레칭하면서 예쁜 어깨를 만듭니다. 예쁜 어깨를 만들어주세요. 가수 하려면, 트로트 가수 하려면 드레스도 입어야 되니까. 가슴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꾸로 돌리는 건가 봐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기지개. 이렇게 해서. 이게 준비 운동인가 이제? 발레리나 스쿼트. 머리 위에서 숨을 자연스럽게 모으고 앉았다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발레리나 하는 것 같은데 주시고 스쿼트 하는 것 같아. 허벅지 막 힘들어간다. 이거 하면 팔살도 빠지고 허벅지도 빠지겠는데 우리 하체기 많이잖아. 힘들어도 해내야지. 어떻게 도전했으니까 해내야지. 가수 하려면 해내야지. 이거 막 복싱 선수들이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육상 선수들 하는 그거 그치? 앞으로 오시고 무릎은 옆을 향하세요. 오른쪽 골반을 뒤에서
아 이거 어렵다. 이 화면은 찌인다. 시야는 그런 거라. 이거 막 이쁜 많이 만드는 여자들 막 그런 거. 어 웨이브. 섹시한 가수 그거 하는 거 같은데. 그치? 그거는 잘 안 되는데. 어,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건 고난이도인데. 엘리트에서도 또 어려워. 김연수님한테 골반을 들이자.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해주세요. 골반 돌리는데 집중하라. 어 진짜. 어 진짜. 너무 웃겨. 못 돌려. 못 돌려. 웃기다. 아 힘들다 이거. 오. 인슐린.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오른쪽 힘을 들고 위로 올리면서 옆으로 두 번, 오른쪽 힘, 다시 오른쪽 힘을 들면서 무릎을 굵게 펴주세요. 네, 좋아요.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하나, 둘, 셋, 넷. 가슴을 이렇게 앞으로 좀 내밀어. 선생님들 저. 배꼽을 쏙 넣으면서 이렇게 돌리는 건가 봐. 지금 다리를 좀 이렇게 구부리네. 힘을 줄 때 힙도 힘을 줍니다. 힙도 힘을 줘서 골반 돌리는 건가 봐. 골반을 유연하게. 섹시한 여성을 만들기로. 섹시한 여성을 만들기로. 섹시해져요. 아 근데 막 돌아가다가 삐걱거린다. 힙스쿼트. 아 이런 건 잘한다고. 어제 힙스쿼트 좀 연습했어. 그러니까. 맞아. 우리 힙스쿼트 어제 연습했지. 차타구니가 접히는 느낌으로. 차타구니가 접히는 느낌이에요. 힘의 느낌에 팔을 집중해줍니다. 다리가 안쪽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네, 무릎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무릎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대로 좌우를 둘러싼 힙 근육이 늘어나도록.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시 피고. 어깨 피고. 힙 스쿼트 한 번 더 할 겁니다. 힙 스쿼트 한 번 더 할 겁니다. 네, 준비하시고. 네, 시작. 네, 좋아요. 무릎과 발가락 라인을 맞추어서 좌우를 둘러싼 힙 근육이 쫙쫙 늘어나고 무릎 쏙 넣어주세요. 아, 하체살 빨리 빠지면 좋겠다. 응. 무섭지? 나는 노래 부를 때 원피스 입으면 종아리도 빠졌으면 좋겠어. 종아리가 어렸을 때 막 네, 묵상해가지고 너무 가리 베겨가지고. 네. 무릎 살짝 굽히고 무릎과 발끝방에 맞춰주세요. 어깨를 내리고 양손을 위로 하고 힙슈미. 골반을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골반을 위아래로 머리를 높이는 머리 위에 올려줄게요. 골반을 위아래로 골반을 위아래로 골반을 위아래로 골반을 위아래로 머리를 쓰지 마세요. 골반을 조절해주세요. 괄약근은 꽉 잡아주세요. 살이 떨려. 처음에는 이 동작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잘 될 수가 있어요. 최대한 상체를 움직이지 않도록 목은 길게 빼주세요. 목을 길게 빼네. 골반을 위아래로. 골반을 위아래로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힘들다. 힘들어. 아 힘들어. 흘러게. 힙 리프트. 힙 무릎은 옆. 힙 리프트네. 가슴은 정면. 살짝 꼬아진 형태가 됩니다. 이건 좀 할 수 있겠다. 마치 날아오는 공을 엉덩이로 차올리듯이 골반을 위로 힘 주면서 올리세요. 왼쪽 골반을 위로 제자리 위로 제자리 위로 위로 들어올릴 때 엉덩이 밑에 힘 꽉 꽉 주세요. 하나 둘 최대한 상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실시할게요. 가슴 업 정면 배꼽 쏙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 돌리기를 잘 좀 해주셔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탄력 있게 바꿔주세요. 그만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끝났어? 19번이 있어. 있어. 7분이나 남았어. 반복이야. 아유, 가수 되기 힘드네. 아이고 힘들어. 앉아 쉬어. 오늘은 200g만 빠졌을 것 같아. 그치? 쉬어 이제. 오늘 운동은 여기서 아, 이거 빨리 없어져서 왕자 새겨야 되는데. 저는 뭐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11자. 나중에 여기 뭐 이렇게 왕자를 이렇게 그리죠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여기에 11자 이렇게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야. 그리던지 11자 일단 그려야지 다음에.